안녕하세요. 전형 그림입니다. 오늘 바깥에 나가봤더니 단풍이 꽤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단풍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창문을 그려주고 창 밖으로 단풍나무가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형태를 고민하다가 그냥 네모 형태로 하면은 좀 그림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창문을 약간 아치형으로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이쪽에 창문. 폭을 정해주고요. 오늘 그리는 그림 자체가 창문도 창문이긴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폭을, 창문의 폭을 좁게 하면은 그려줄 만한 나무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종이보다 약간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폭을 정해주세요. 정해주고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이 창문 폭의 중앙 있죠? 중앙이 쭉 올라갔을 때이 아치형 이 둥근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윗부분.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그려주고, 내려오게 그려주고. 가스케치를 했으면 형태를 이제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주고 아까 체크해놨던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당연히 수평이 맞아야 되겠죠. 한쪽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양쪽 높이가 맞게끔 표시를 해주고 이 중앙선을 쭉 올려서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일정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올려요. 세 등분을 나눠서 얘랑 연결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등분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맞아야 되겠죠. 얘는 창문을 그려줄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렸던 이 중앙선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서 형태를 조금씩 더 보완을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그냥 붓으로 바로바로 그려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나무 기둥보다는
잎을 먼저 칠해주는데요. 나무 잎을 그려주고 기둥은 잎을 피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란 계열 먼저 쓸게요. 이런 거 노란 계열 같은 거. 스케치선 요선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이쪽은 어둡게 다 나중에 칠할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이 색깔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색으로 다 칠하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단풍나무 관찰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첨가를 해주면서 다양하게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뭐 주황빛을 좀 더 섞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지 너무 한 가지 색만 쓰면 그림이 단순해지니까 그리고 너무 다 메꿔서 칠하지 말고 조금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칠해줘야 터치라는 게 좀 살거든요. 너무 다 메꾸지 않기. 단풍나무니까 이런 식으로 붉은색도 좀 넣어주고 연두색을 그냥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던 색에 섞어서 어두운 쪽에 사용해 볼게요. 얘는 좀 어둡게. 나무 형태가 지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더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밝은 어두움이 들어갔다, 좀 색감이 풍성하게 들어간 것 같다 싶으면 나무 기둥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마지막에 해줘야 되겠죠. 여기 부분이 젖어있기 때문에 이때 나무 기둥을 그리면은 같이 번져버리거든요. 나무 잎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때 나무 기둥을 그려줘야지 나무 기둥 형태가 흐려지지 않게 선명하게 나오겠죠. 가을의 파란 하늘. 창문은 어둡게 칠할 거라 튀어나가도 돼요. 창문보다는 나무 기둥이 멀리 있기 때문에 창문보다 진하지 않게 칠해줄게요.
이 밝게 표현한 부분에 기둥을 그리지 말고 밝음과 어둠이 있으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나무 기둥을 그려주면 됩니다. 나무 기둥을 그려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무의 형태가 대략적으로는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럼 조금 더 나무를 묘사하기 편하겠죠? 앙상한 것보다는 좀 풍성한 게 볼거리가 많겠죠? 그렸을 때좀더 완성도도 있어 보이고. 자, 어느 정도 이제 나왔으면은 창문을 칠해볼게요.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엔 부담 없이 칠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안쪽 창문 형태에 있는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칠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칠해주세요. 단풍잎 열심히 칠했는데 창문 때문에 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쉬운 그림이긴 한데, 이 검정색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쉬우면서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창문 형태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정말 좀 섬세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창문을 그린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굵게 그려주고, 어떤 부분은 좀 얇게 그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굵은 거는 얇게 이제 되돌리지 못하니까, 이제 너무 얇은 거를 좀이 굵기에 맞춰서 좀 두껍게 바꿔주고,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칠해주면 될것 같아요.